예,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맵은 이제 초보들을 위해서 이제 황금풍선 이거를 이제 잘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맵은 이제 아이스링크 맵이고요. 전문 빌딩은 일단 다트 원숭이. 지금 다트 원숭이랑 이 엔지니어 워크숍 이것만 올려놓고 현재 이제 스토어에서 이 토큰으로 지금 돈을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이제 시작 현금, 이제 판매가 이렇게 두 개만 올린 상태고요. 이제 황금풍선 한번 공략을 해드릴게요. 초보분들이 이거 진짜 황금풍선을 이제 불가능 버전에서 이제 하시면은 되게 이제 돈벌이도 잘 되고 되게 편해요. 일단은 여느 때랑 똑같이 그냥 다트 원숭이 두 마리로 버틸게요. 와, 1라운드 왜 이렇게 길어? 아, 이거 안 해놨구나. 현재 이제 불가능이라서 바나나 농장 이제 1200원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원숭이 3마리를 만들어주고 이 새송이 바나나 새송이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10라운드인데 10라운드 때 이제 공짜 원숭이를 좀 살게요. 10라운드가 되면은 10라운드마다 다트 원숭이 한 마리가 무료로 이제 설치를 할수 있어가지고 그 전문 빌딩을 올렸기 때문에 그 4마리로 이제 버텨줄게요. 그리고 역시 이제 농사를 계속 지어줄게요. 그냥 여유가 있을 때마다 농사를 지어주면 편해요. 놓치지 않게만 주요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가끔 이제 방심하다 이제 놓칠 때가 있는데. 농장은 한 4개? 5개만 지어 놓을게요. 몇 라운드지? 16라운드. 이제 슬슬 한 마리 정도 이제 뭐 업그레이드를 해놓을게요. 그냥 이거 2, 3업. 왼쪽 2개, 오른쪽 3개 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버틸게요. 이렇게. 뭐야. 이제 20라운드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또 생겼죠. 그냥 이거 막 지어 놓을게요, 일단은. 일단은 뭐 그냥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바나나 농장 계속 업글 해도 될것 같아요. 5마리로 최대한 버티면서. 이제 27라운드죠.
이제 슬슬 이제 황금풍선 데뷔를 해야 될것 같아요. 황금풍선이 이제 30라운드부터 40라운드 이제 사이에 이제 랜덤하게 나오는데 이제 잡으면은 돈을 꽤 많이 줘요. 초보분들한테는 진짜 이제 희소식이죠. 황금풍선은 이제 제 경험으로는 뭐야, 스파이크 공장을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효율이. 그냥 너무 잡기가 쉬운 것 같아요. 스파이크 공장을 잡아버리면은. 원숭이 한 마리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을게요. 현재 32라운드고, 이제 아직, 뭐, 황금풍선은 나오지 않았네요, 아직. 이 스파이크 하나면은 이제 황금풍선이 오다가 이제 죽는 거 보실 텐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황금풍선, 이제 초보 시절 때, 황금풍선 이제 막 이벤트 할 때, 이 스파이크 하나로 이제 부셨거든요. 두개 업글만 해줘도 잘 부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몇개 놓치는 거 잡아주기도 하고. 봤죠? 방금 이제 그 돈을 떨군 거 봤죠? 이제 팔아주셔도 돼요. 이제 업글 해주고. 방금 이제 보시면은 그 돈을 한 1,000원가량? 1,000원 정도 뿌리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이제, 한 1,000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8라운드죠. 이렇게 그, 바나나 농장 3단계짜리 이렇게 4개를 완성시키면은, 이제 파세요. 팔고, 이제, 네 개를 짓고 나서, 이제, 한 바퀴를 돌리고, 팔면은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뭐, 안전하게, 그냥 이 변신원숭이 두 마리만 만들고 다시 농사를 지을게요. 지금 뭐 이제 맵도 이제 초급맵이라서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하시면 이제 클리어가 될 거예요. 이제 45라운드. 다음부터 이제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오겠죠? 그건 이제 변신해서 빨리 잡고 47라운드도 바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47라운드 처음에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오는데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무난하게 뭐 누가 깨든 이제 무난하게 깰것 같은데 되게 이제 부유해진 상황이기도 하고 무난하죠? 다트원숭이 한 마리 더. 그리고 이제 이 원숭이 타운 업그레이드 좀 다시 해줄게요. 원숭이 타운 이제 쿨다운 20%가 이제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변신하는 원숭이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스킬 쿨이 감소되는 게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무난한